이게 주차석에 떨어져 있을까? 시트도 당신 몸에 딱 맞춰져 있고 무엇보다 타자마자 사이드 미러를 왜 다시 조정해? 어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게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. 솔직히 불어. 마셨지? 미안.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? 거짓말해봤자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. 나는 때로 내가 마누라랑 사는 게 아니라 형사나 탐정이랑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. 노보영의 눈치와 추리력은 그만큼 칼같다. 어? 여기요. 어, 고맙습니다. 별 말씀을. 예쁘다. 저기요! 이거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냥 먹어보려다 드리는 거예요. 아, 그냥 드셔도 되는데. 고맙습니다. 아, 예쁘다. 이 동네 사세요? 아, 네. 어? 안녕하세요. 어머, 안녕하세요. 조깅 하셨나 봐요. 네. 아이, 강변 새벽 풍경이 너무 좋아서요. 아, 그 조깅 좋아하시면 내일 나오셔서 저랑 같이 뛰실래요? 바쁘시면 그냥 드시고요. 아니요, 바쁘긴요. 내일 같이 뛰죠. 어때요? 좋으시죠? 네. 아, 그 말씀하시던 비밀 코스가 여기예요? 핸드폰 좀 줘보세요. 핸드폰은 왜요? 네, 얼른요. 사실은 제일 비밀 코스는 이건데. 네? 닭갈비 좋아하세요? 네, 닭갈비 무지 좋아하죠. 그럼 꼭 한번 오세요. 이 비밀 코스로. 갑자기 그러고 나오니까. 근데 그 봉지는 뭐야? 이거 자료 뽑아놓은 거. 아, 보자고 하면 끝장이다. 자료? 나 갔다 올게. 근데 정말 이상하다. 탐정 눈에 어제부터 내 이상한 점들이 분명히 다 부착됐을 텐데 왜 노보영은 조용했지? 혹시 이 모든 게 함정? 에이, 설마. 어? 여기요. 나오셨네요. 아, 그 비밀 코스 전수해 주신다는데 배워놔야죠. 네, 그럼 뛰기 전에 문부터 좀 풀까요? 그러죠. 이게 정말 함정이라면 난 여지없이 걸려든 건데. 테러가 있나? 우리 서로 업어주게 할까요? 예? 서로 등 돌려 업어주게 하자고요. 그게 스트레칭 효과의 최고거든요. 예. 자, 등 대고 저 먼저 해주세요. 만일 함정이라면 이 장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할 텐데. 이게 함정이라면 이 자세는 정말 호텔 방에서 잡힌 거나 다름없을 텐데. 어? 저기 선생님이랑 똑같은 트레이닝이다. 나 조깅 시작할까? 뒤로 걷는 게 효과 있대. 뒤로 걷는 게 함정이다. 거짓말해봤자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. 멀리 가자, 멀리. 무조건 최대한 멀리 가야 돼. 내가 한강을 건너다니. 그나저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? 이걸 어떻게.